다음 전화 저희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시청자님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47년생, 78세죠. 네, 70대 후반이시고 아마 허리가 안 좋으실 것 같은데요. 김우커 원장님과 네. 한번 통화 나눠보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가 아프세요? 네, 허리를 제가 60대 초반에 네. 수술, 디스크 수술을 했었습니다. 네, 어머님. 네. 그래서 이제 무난하게 지내오다가 네네. 제가 이곳으로 이사 온 지가 한 4년이 되는데 그때 네. 당시에 제가 아무래도 이사니까 좀 그 힘을 무리하셨구나. 좀 썼는지 허리에 네. 대단한 또 통증이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평소에 큰 탈이 없었으니까 이 동네 가까운데 한의원을 가서 침을 맞았었습니다. 며칠 맞는데도 풀리지 않으니까 심각한 증상인가 보다 싶어서 병원을 갔는데 네. 거기서 수술이 이제 아무래도 나이도 많고 하니까 수술을 겁내하면서 그 시술이라는 게 있다는데 그쵸. 시술 치료를 받고자 했어요, 제가. 네네. 네. 근데 선생님께서 이제 보시더니 좀 심한 것 같다고 그렇게 네네.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술을 하고 났는데 문제는 당장은 그 증세를 큰 증세를 모르겠더니 한 얼마 지나니까 이 제 저 상식으로는 장요근이 짧아졌는지 이게 허리가 힘이 없이 점점 앞으로 굽는 거예요. 자세가 이제 허리가 좀 숙여지기 시작하셨구나. 네네. 네, 자세가 걸음을 걸으면은 거북하리만치 자꾸 이렇게 저 앞으로 굽어요. 올바른 네네. 자세가 아니고.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당뇨가 무섭게 혈당 지수가 올라가는 병이 발병이 됐어요. 네. 말하자면 한 120 정도 그랬는데 이게 병원에 가보니까 300이 넘어요. 그러면은 입원해야 될 지경으로 네네. 혈당이 그렇게 올라서 제 생각으로는 제가 일상생활에 다른 변화가 없었는데 이것이 이 약물 시술을 해가지고 내가 스테로이드를 복용을 했는가 그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어머님 그 저기 혹시...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어머님. 네네. 그 요즘 다니실 때 네. 걸어 다닐 때 허리나 엉덩이 다리가 아프세요? 아, 네네 그렇습니다. 허리하고 엉덩이 있는 쪽. 네. 이 허리가 엉덩이 있는 부분 그 주위가 힘이 들어서 걷는 게 점점 힘들어요. 얼마 한 100보 200보 이상 가면은 어디 좀 걸터앉고 싶고 그래 네네네. 올바르지 못하는데 그쵸. 이것이 조금 경과되니까 제가 이제 그 쓰레기 버리는 날이 고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어머니. 그래서 나가면은 네.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아 그렇죠. 아니 이제. 얼굴은 나이답지 않게 젊은 얼굴인데 네네. 왜 그렇게 자세가 허리가 구부러졌느냐고. 예예. 그러더니 이제 제가 몸이 이렇게 이상 증세가 있으니까 외출을 전혀 안 합니다. 그 한 4년 전까지만 해도 수영도 열심히 하고 예. 운동을 많이 했는데 네, 외출도 안 하게 되고 그러는데 지방에 사는 그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사간 절친했던 친구가 그 서울에 올라왔길래 만났는데 깜짝 놀래요. 제가 등이 굽었대요. 많이 달라져서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네, 등이 어떻게 이렇게 아주 완전한 노인처럼 등이 굽었느냐고. 너무 속상하셨겠어요. 어머니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어머님, 네네. 이제 몇 년 전에 시술을 하셨을 때는 조금 증상이 나아졌다가 이제 다시 이제 증상이 새롭게 시작이 되고 제가 볼 때는 차츰차츰 나빠지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요. 아하. 어머님 그 보통 이런 경우에 네. 협착이 좀 더 심해져서 걷는 게 더 힘들어지고 네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상체가 굽는 그런 네. 자세가 생기게 되거든요, 어머님.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더 미루지 마시고요. 네. 가까운 전문병원을 가셔서 다시 한번 정밀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으시고요. 네.
그래서 협착이 몇 군데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심한지를 다시금 점검을 받으시고요. 가실 때 이전에 촬영했던 영상을 가지고 가시면 정말 더 좋습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를 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2단계 시술을 받으셨는데 이제 그것만으로도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같은 조금은 더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협착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왜 자세가 왜 이래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그 치료를 잘 받고 나면요. 아주 보란듯이 허리를 딱 펴고 걸으실 수 있으니까 예, 더 미루지 마시고요. 어머님, 가까운 전문병원에 이전에 촬영했던 영상을 가지고 꼭 몇 군데를 가셔서 검사를 다시 한번 받아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머님. 네, 알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우리 시청자님께서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시술받는 거랑 상관이 없는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꼭 명심해 주실 것은 신경차단술을 몇 번 받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당뇨가 생기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차단술이 좋지 않다는 거는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여러 가지 2단계의 치료를 함에 있어서 당뇨가 문제는 안 되니까 걱정 마시고 가까운 전문병원을 내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짧게 통화를 나눠봤는데 올바른 거 참 좋아하실 것 같은데 자세가 바르지 않게 자꾸 숙여지셔서 정말 걱정도 되시고 속상도 하실 것 같은데요. 정밀진단 잘 받아서 치료를 꼭 한번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